한예종의 외딴 섬. 왠지 음침하고 으스스한 소리로 가득 찬 복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죠?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 이분은? 피디님! 안녕하세요. 와, 아, 예, 저는 연습하고 있어요. 진짜 오랜만인데요? 한예종 판소리 전공 4학년 로르입니다. 카메룬에서 태어나 가정 형편 탓에 프랑스 이모에게 입양된 후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기업에서 근무했지만 판소리에 빠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그녀. 엄마가 반대해줬어요. 이제 그 알다시피 프랑스에서 저는 대기업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포기하고 모르는 나라에 가는 게 엄마 너무 걱정하고. 제가 판소리는 아마 운명인 것 같아요. 그 만나야 된 그 시간이 맞춰서 우리 그때는 같은 곳에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전통예술학. 2년간의 치열한 입시 준비 끝에 한예종의 최종 합격.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국어의 어려운 한자, 게다가 볼 줄도 몰랐던 악보까지. 따라가기 벅찬 수업에 눈물까지 보였었는데요. 집중면들. 이랬던 그녀가 어느덧 4학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어려워요. 발음도 어렵고. 발음도 어렵고 식임새. 그다음에 감정 표현하는 거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사실. 여전한 연습벌레 로르. 근데 핸드폰이 두 개네요. 근데 이거는 녹음기. 이거 녹음만 하는 거네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 그래서 등을 기대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요, 노래할 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로르. 와, 저는 이미 키시네 여기도. 아, 진짜. 무슨 일일까요? 연습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는 로르. 민쌤 어디 계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 네. 아, 교수님하고 1:1 수업이 있었는데 연습하다 좀 늦을 뻔했나 봅니다. 누굴 그렇게 기다려요? 민혜 선생님 기다려. 때마침 도착하신 교수님. 선생님. 입학 전부터 7년간 흥보가를 배웠던 로르는 올해 심청가를 새로 시작했다는데요. 네. 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때 심하고. 네. 잊어버리지 않았겠지? 죄송해요.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나 본데요. 다시 하면 되니까. 네. 좀 더 주세요. 발음 정확하게 하세요. 네. 그래도? 그때! 요. 한 배 맞게. 그때! 세 방에서 진짜 그때요. 편안하게 해서 네. 그 등을 기대지 말고 그냥 배 단전해서 배. 그때요. 이전치를 치하고 꺾어버리면 네. 조금 경박하게도 들릴 수도 있고 무게감이 떨어져. 외국인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산청 진짜 잘 나온다. 근데 산청을 배에서 뽑았으면 좋겠어. 네. 목소리로 하지 말고. 네. 너무 좋아. 근데 손을 왔을 때 진짜 되게 멋있어요. 그 감정 다 들었는데요. 저는 알 때 아직 로르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홍보가도 다 떼고. 그럼요, 로르. 네. 대단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이 판소리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난 감사해. 아닙니다. 저는 더 감사하죠. 외국인이라서 저는 소리를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집요하게 하더라고요. 집요하면서도 굉장히 정확도 있게 하려고 해요. 당연하죠. 로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저희가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로가 그 다리, 교각의 역할을 해서 저희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임. 교수님 마음이 딱 제 마음이네요. 밀었지. 수업이 끝난 후 고맙습니다.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는 로르. 연달아 또 수업이 있는 걸까요? 응? 여긴 또 어디죠? 누가 있는데? 왜요? 여기 또 뭐 있어요? 아, 연습하려고. 다들 학생 진짜 여기 10시에, 밤에 10시 여기 오면 진짜 벌켜 있어요. 학생들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연습 많이 열심히 해야죠. 와, 수업 끝나자마자 또 연습이라니. 지난 4년간 갈고 닦은 로리의 소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기대되는데요.